이번에는 유승민. 난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.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죠. 뭐, 지금도 이제 대충 보면 좀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데 영 안 되네.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참 아까운 게 이분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과 같은 사주를 갖고 계신데 이분도 갑이거든.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뭐 정치 그런 쪽에서도 정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야.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하고 비슷하게 밑에 사람이 없어. 주위 사람이 없는 거지. 그러니까 한때는 국민의힘에서 한참 힘을 발휘하시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선 쪽으로 좀 물러나신 것 같은데 누구와 뭐 협약을 갖는다 아니면 누가 손을 잡는다 이거를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. 이분이 58년 개띠시던데 내년부터 운세가 굉장히 도래하는 형국이니까 내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노선을 확실히 정하시고 뭐 손을 잡는다든가 어쩌든가. 근데 이분도 원체 개성이나 이런 게 자기 신념이나 그런 게 강하신 분이라 아무튼 내년이 참 기대는 되지만 이분도 참 많이 아깝다. 그럼 이분이 뭐 이준석 씨라든지 홍준표 씨랑 이제 손잡으면 좀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? 나쁘진 않은데 정말 좋겠지. 지금 뭐 김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이준석 유시민, 뭐 홍준표 이 세 분이 만약에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분들 세 명이 협심해가지고 만약에 한 뭐 당을 하나 신당을 낸다든가 강력하지.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 있는 힘들을 이 세 분이 아마 추월할 걸.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세 분이 단합이 된다면은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노릴 거예요. 근데 세 분이 단합은 안 될 것 같아. 아, 단합은 안 된다. 만약 세 분이 뭉치면 정말 강력하지. 강력하다. 정말 강력하지. 차라리 국민 아마 차기 대선까지도 노려보셔도 될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겠지. 만약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총선을 이기려면 세 분이서 뭉치는 게 낫다라는 거죠. 난 그렇게 봐.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근데 이 세 분이 밑에 라인이 다 약하다는 거야.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유승민이란 분도. 홍준표란 분도 이 세 분은 정말 강력한데 이 강력한 사람을 갖다가 잘 되게끔 밑에 받쳐주는 보좌진들이나 참모진들이 그게 약해.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인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. 그게 좀 약해. 아무튼 세 분이 모인다면은 어우 정말 민주당 웬만한 저건 아마 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.